아유, 린다. 아유. 아유. 아유, 린다. 아유. 봤지? 야, 이거 보는 시 TV로 보는 거보다 훨씬 크다. 일단 내가 야, 그냥. 너 앉으세요. 또 우리 기죽이려고 네 사무실 쪽으로 또 불렀니? 아, 나 부르지 않았어. 어? 부르지 않았고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죽어도 여기서 촬영을 하시겠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난 우리 사무실이 싫다.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촬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가봤자 어떻게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어. 왜냐면 가봤자 어떻게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어.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니, 샵을 못 가서 그래.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샵을 못 갔어. 굉장히 청순한 어떠한 질문이시네요? 저기 데뷔하기 전에 다들 조심 좀 할게. 조심 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 뭐. 잘못했고. 그래. 이제 린다 안 할래. 자꾸 린다 린다 하니까. 됐어. 그래. 나 그게 아니라 누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사실 아까 여기 앞에서 잠깐 봤거든. 너무 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줘서 누나 괜찮아. 눈물이 여기까지 맺혀갖고. 아 예. 린다도 사람이야. 다 똑같아.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 그래. 아 왜 또 울어? 화차할 건가? 화차할까 봐. 아니 뭘 뭘 또 화차를 해 또. 아 이게 아니, 팀에 이게 누르 끼쳐 되겠어? 아니 뭔 소리야. 야 네가 지금 누르 끼치. 네. 야 그런 소리 하지도만. 아 진짜 야. 다른 멤버 구해가지고.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누나. 제주도에 가야 될 것 같아. 너 없어지면 나랑 지금 뿌리 좋아해야 돼. 야 지금 노래 네가 없으면 얘랑 뿌리 좋아해야 돼. 알지 마. 그래. 아 이게 또 사람이 또 인생 살다 보면 나한테도 그렇고 다 일어날 수 있는.